안녕하세요. 역세권TV입니다. 660년 나당나라권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할 때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태자가 있었고, 백제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의자왕이 아닌 어떤 여인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요부를 믿으니 형벌이 미치는 곳은 오직 충량에 있었다. 백제는 스스로 망했다. 군대 부인 요녀가 무도하여 국병을 마음대로 빼앗아 현량을 주사란 까닭에 화를 불렀다. 백제 의자왕, 그의 처 응고, 그의 아들 육밋, 신하인 좌평 천복, 국변성 손등 등 50여 명이 소장군에게 잡혀 당으로 보내졌다. 첫 번째 자료는 중국 측 사료로서 백제를 정벌한 나당연합군 총사령관 소종방이 미륵사지 5층 석탑에 새긴 대당평 백제국 비문의 내용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료는 일본 측 사료인 일본서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료에는 백제가 어떤 여인 때문에 멸망한 것으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료에 나타난 여인, 즉 요부, 군대 부인 요녀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료에는 백제 의자왕의 부인 이름을 은고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부는 군대 부인 요녀는 은고라 추정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백제의 멸망 원인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자왕의 실정이 아닌 의자왕의 태자, 어떤 여인, 의자왕, 백제 귀족 등에서 찾으려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왕은 한 명, 태자도 한 명입니다. 전근대 시대 왕의 후계자로서 적장자 중에서 태자를 임명한 것은 중국 주나라 때 종법 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태자는 줄곧 한 명이었습니다. 백제 역대왕의 태자 또한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 의자왕 때에는 삼국사기 등 여러 사서에 태자가 여러 명 나타나죠. 원래 태자가 죽거나 폐위될 경우 다른 사람으로 대체돼 태자가 여러 명일 수 있지만, 백제 의자왕 때에는 태자가 동시에 두명 이상이었다고 기록됐거든요. 놀랍게도 의자왕 때 태자로 기록된 사람은 풍, 융, 효, 강신, 숭등 무려 다섯 명이나 됩니다. 그럼 의자왕 때 왕비는요? 그런데 왕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657년 왕의 서자 41명에게 좌평을 제수하고 시급을 내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들만 최소 41명이라는 거니까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겠죠? 한두 명의 왕비가 아들을 41명이나 낳을 수는 없으니까요. 의자왕의 아들로는 효, 태, 융, 연, 풍, 용, 궁, 충승, 충, 충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합니다. 부여효는 의자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침공하자 의자왕과 태자 부여효는 수도 사비성을 빠져나와 웅진성으로 피신했죠. 하지만 사비성이 함락되자 당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후 의자왕, 왕자태, 융, 연과 함께 당나라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었어요. 부여태는 의자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침공하자 의자왕과 태자 부여효는 수도 사비성을 빠져나와 웅진성으로 피신했으나, 부여태는 사비성에 남아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성을 지켰죠. 하지만 사비성이 함락되자 의자왕, 태자효, 왕자태, 융, 연과 함께 당나라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었어요. 부여용은 의자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침공하자 의자왕과 태자 부여용은 수도 사비성을 빠져나와 웅진성으로 피신했지만, 사비성이 함락되자 의자왕, 태자효, 왕자태, 연과 함께 당나라에 잡혀갑니다. 이후 부여용은 당의 협조해 백촌강 전투에 참전한 공으로 백제 옛 땅인 웅진도독부를 다스리는 웅진도독에 임명됩니다. 하지만 677년 웅진도독부가 신라에 의해 만주로 쫓겨가자 만주 권한성에서 백제 유민들을 결집하죠. 죽어서는 중국 허난성 러양의 북망산에 묻힙니다. 그곳에서 부여용 묘지의 탁본이 발견됐습니다. 부여연도 660년 나당연합군이 침공하자 수도 사비성을 빠져나와 웅진성으로 피신했으나, 사비성이 함락되자 항복한 뒤 의자왕, 태자효, 왕자태, 융과 함께 당나라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었죠. 부여풍은 의자왕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푼장이라고도 해요.
백제 멸망 후 복신과 토침이 주류성을 근거지로 해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외의 구원을 요청했는데 이때 일본에 머물고 있던 부여풍은 외군을 태운 배 170척을 거느리고 661년 9월 귀국합니다. 그리고 복신은 부여풍을 왕, 즉 풍왕으로 추대하죠. 그런데 복신과 도침 사이에 대립이 생겨 복신이 도침을 살해하고 부여풍마저 죽이려 하자 이를 눈치챈 부여풍이 선수를 쳐 복신을 살해하고 실권을 잡아요. 하지만 663년 9월 백총강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과 왜군이 나당연합군에게 패하자 고구려로 망명하죠. 부여용은 의자왕의 여섯째 아들입니다. 백제 부흥운동에 참여했다가 백총강 전투에서 패하자 왜로 망명한 뒤 고구려로 망명한 형 부여풍과 손잡고 백제를 재건하려 했으나 실패합니다. 부여궁은 660년 7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의 왕성인 사비성을 포위하자 좌평 6명과 함께 당나라 진영에 찾아가 죄를 빌면서 철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죠. 부여충승은 백제 멸망 후 부여충지와 함께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으나 백총강 전투에서 패하자 항복했어요. 부여충은 백제 멸망 후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으나 백총강 전투에서 패한 뒤 외로 망명했죠. 부여충지는 백제 멸망 후 부여충승과 함께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으나 백총강 전투에서 패하자 항복했어요. 이제부터는 의자왕의 태자 5명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두 사람, 부여효와 부여융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자왕 때 태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학설은 첫째, 부여효만 태자였다는 효 단독 태자설. 둘째, 부여융만 태자였다는 융 단독 태자설. 셋째, 부여효에서 부여융으로 태자가 교체되었다는 태자 교체설. 넷째, 부여융에서 부여효로 태자가 교체되었다는 태자 교체설. 다섯째, 태자가 동시에 여러 명이었다는 복수 태자설 등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효 단독 태자설은 부여효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자왕의 태자였다고 보는 설입니다. 이 설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사 중 부여효가 태자였다는 기록을 중시한 입장입니다. 근거 기록을 보시죠. 당병이 승전에 사비성으로 육박하니 의자왕은 태자효와 함께 북변으로 도망했다. 소정방이 의자왕과 태자효, 왕자태, 융, 연 및 대신 장수 88명과 백성 12,807명을 당경으로 보냈다. 이처럼 삼국사기에서는 왕자를 출생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자왕의 별명이 뭐죠? 해동증자. 맞습니다. 해동은 중국의 바다 동쪽인 우리나라, 즉 백제를. 증자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유학자로 공자의 제자였는데 효심이 지극했다고 하죠. 당시 백제에는 효사상이 강조됐고 의자왕의 할아버지인 법왕의 휘도 효순이었으며 의자왕도 증자처럼 효심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소정방이 의자왕과 태자효, 왕자태, 융, 연 및 대신 장수 88명과 백성 12,807명을 당경으로 보냈다. 이처럼 의자왕은 효를 강조해 첫째 아들의 이름은 효, 효도하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태, 크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융, 융성하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연, 윤택하다로 지었습니다. 네 아들의 이름을 모두 연결해 보겠습니다. 효를 다하면 백제가 크게 융성하고 윤택해진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 측 사서 기록은 태자를 부여융으로 보고 있어요. 먼저 중국 측 사료부터 보시죠. 그왕 부여의자 및 태자융, 외왕 여효로부터 13인, 그리고 대수령 대자평 사타천복 국변성 이하 70여인을 붙잡아갔다. 그왕 부여의자 및 태자융, 좌평 소리야 700여인. 의자 및 태자융은 북경으로 달아났다. 의자의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적손인 문사가 말하길. 의자가 태자융과 함께 북쪽 변방으로 도망치니 소정방이 이를 포위했다. 일본 측 사료도 보겠습니다. 장군 소정방에게 잡힌 백제의 왕, 태자융 등 왕자 13인, 대자평 사택천보, 국변성 이하 37인 등 모두 50여 명이 조당에 나아갔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 측 사서 기록은 의자왕 때 태자를 부여융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효 단독 태자설을 따를 경우 왕자 융을 세워 태자로 삼고 대사하였다. 즉 삼국사기 의자왕 집권 초기 의자왕 4년의 기록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삼국사기 기록상 의자왕 집권 전반기인 의자왕 4년의 태자 부여융과 의자왕 집권 후반기인 의자왕 20년의 태자 부여효로 다른 것은 태자를 부여융이 아닌 부여효로 파악하려는
즉 백제 멸망기 당시 태자였던 부여융을 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신라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가 부여융을 태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 백제봉기 기록을 기준으로 의자왕 4년의 태자 부여융, 의자왕 20년의 태자 부여효, 단지 이 기록만으로 부여융이 부여효보다 먼저 출생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백제 멸망 당시, 즉 의자왕 20년의 태자가 부여효였다는 삼국사기 기록은 백제 멸망 당시, 즉 의자왕 20년의 태자가 부여융이었다는 중국 측 일본 측 기록과 서로 모순됩니다. 물론 당과 일본의 사료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당대가 아닌 후대에 편찬된 신라 중심 사관인 삼국사기도 100% 신뢰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융 단독 태자설은 부여 융만이 줄곧 의자왕이 태자였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근거 사료를 보시죠. 왕자 융을 세워 태자로 삼고 대사하였다. 의자왕 초기 의자왕 4년에 융을 태자로 책봉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은 명확하죠. 의자왕 후기 의자왕 20년의 중국 측 기록도 보시죠. 의자 및 태자 융은 북경으로 달아났다. 의자의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의자가 태자 융과 함께 북쪽 변방으로 도망치니 소정방이 이를 포위했다. 의자가 태자 융과 함께 북쪽 변방으로 도망치니 정방은 의자, 융, 소왕효, 연 및 추장 등 58명을 사로잡아 경사로 보내고 전태자 융을 세워 웅진 도독으로 삼아 그왕 부여 의자 및 태자 융, 외왕 여효로부터 13인 그리고 대수령 대자평, 사타천보, 국변성 이하 70여인을 붙잡아갔다. 그왕 부여 의자 및 태자 융, 좌평 소리하 700여인. 이처럼 당대인이 남긴 사료인 중국 측 기록, 즉 당나라 당수 소정방이 자신의 업적인 백제 멸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당평 백제비와 당나라 장수이자 웅진도독부의 웅진도독이었던 유인원을 기리기 위해 세운 당유인원 기공비에는 부여융만 태자였다고 기록됐어요. 물론 중국사서이긴 하지만 12세기에 편찬된 후대사료인 삼국사기보다 당대사료인 중국사서가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 중국 측 사서인 신당서는 당대사료가 아닌 후대인 11세기에 편찬된 사서이긴 합니다. 게다가 중국 측 기록에는 태자를 부여융으로 파악하고 있고 왕자 순서도 태자융, 소왕 또는 외왕효, 연으로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의자가 태자융과 함께 북쪽 변방으로 도망치니 정방은 의자, 융, 소왕효, 연 및 추장 등 58명을 사로잡아 경사로 보내고 전태자 융을 세워 웅진도독으로 삼아 그왕 부여의자 및 태자융, 외왕 여효로부터 13인 그리고 대수령 대자평, 사타천보 국변성 이하 70여인을 붙잡아갔다. 두 중국 측 사료에서 부여효를 소왕 또는 외왕이라 칭하고 있죠. 소왕 또는 외왕은 태자 다음 가는 지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중국 측 사서에는 태자 숭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하지만 부여숭에 대한 국내 기록은 전혀 없어요. 사료를 보시죠. 소정방이 백제왕 의자와 태자숭을 포로로 잡아왔다. 백제의 주인인 부여숭은 마침내 옛나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토지는 신라 말갈에 모두 흡수되고 부여씨 왕가는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부여숭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름 숭은 왕의 이름은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는 피휘법에 따라 당현종의 휘인 융기를 피하기 위해 융을 숭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설이 있고요. 또 높을 숭자는 높을 융자와 같은 뜻이므로 융을 숭으로 잘못 적은 것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부여숭의 행적이 부여융과 비슷하죠? 의자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 당나라에 끌려갔다가 본국 백제로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혹시 부여숭과 부여융은 동일인물은 아닐까요? 그런데 의자왕은 왜 맏아들 부여효가 아닌 셋째 아들 부여융을 태자로 책봉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여융의 어머니가 의자왕의 첫 번째 부인, 즉 정비였다는 추정입니다. 부여융이 태자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의자왕의 적장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사료를 보겠습니다. 장군 소정방 등에 잡힌 백제의 왕, 태자융 등 왕자 13인, 대자평 사태천복, 국변성 이하 37인 등 모두 50여 명이 조당에 나아갔다. 첫 번째 추정입니다. 사료에서 의자왕의 아들은 총 13명이죠. 과연 왕비 한 명이 13명의 아들을 전부 낳았을까요? 한 명의 왕비가 13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의자왕에게는 2명 이상의 왕비가 있었으며 부여효와 부여융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로 추정되는데 정비가 아닌 왕비로부터 첫째 아들 부여효,
또 다른 정비관이 왕비로부터 둘째 아들 부여태가 태어난 뒤 의자왕의 첫째 왕비, 즉 정비가 늦게 낳은 아들인 셋째 아들 부여용이 차례로 태어난 것 아닐까요? 의자왕은 40살이 다 된 한참 늦은 나이 37세에 가까스로 왕이 됐기 때문에 일찌감치, 즉 644년 의자왕 4년에 첫째 부인 정비의 아들인 부여용을 자신의 태자로 책봉했을 가능성이 커요. 또한 부여용의 어머니 세력인 사택시도 큰 힘이 됐겠죠. 백제 부여용 묘지명에 따르면 부여용은 615년 무왕 14년에 출생했는데 만일 부여용이 의자왕의 첫째 아들 장자라면 의자왕은 아버지 무왕 때에 혼인했을 겁니다. 무왕의 왕비는 두 명이었는데 모두 사택시였죠. 막강한 사택시 세력을 어머니로 둔 부여용은 의자왕이 즉위하자마자 즉 의자왕 직권 4년 차인 644년에 일찌감치 태자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추정은 은고와 의자왕 2년의 정변이 관련이 있다는 설입니다. 의자왕 직권 초기 사택청복 등 사택시가 장악한 상황에서 은고와 의자왕의 계모, 즉 사택지적의 딸이 연결됐다고 가정하면 은고 또한 사택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자왕 2년, 계모 사택시가 죽자 의자왕은 계모 사택시와 연결된 세력을 제거하고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사택시와 연결된 은고와 첫째 아들 부여유를 배제하고 다른 왕비가 낳은 셋째 왕자 부여용을 태자로 책봉한 건 아닐까요? 그러다가 의자왕 후기인 의자왕 20년에 은고와 첫째 아들 부여유를 중심으로 한 사택시 세력이 재등장하면서 셋째 아들 부여용과 갈등을 일으킨 건 아닐까요? 세 번째 추정은 의자왕의 질병 때문에 부여용을 태자로 책봉했다는 설입니다. 사료를 보시죠. 장문창을 백제로 보내 의자왕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자왕 4년, 의자왕이 질병 치료를 위해 왕자 부여광신을 당에 보내 당나라 의원 장원창을 백제에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의자왕인 질병으로 국정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부여용을 태자로 책봉해 국정 운영을 맡겼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해인 645년, 백제는 고구려 원정에 동참하라는 당의 요청을 거부하며 당과 절교합니다. 이처럼 의자왕의 강력한 결단으로 보아 융을 태자로 책봉하고 국정을 맡길 만큼 의자왕의 질병이 위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의자왕은 백제 멸망 때까지 직접 국정을 운영했어요. 따라서 의자왕이 질병 때문에 융을 태자로 책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여효에서 부여융으로의 태자 교체설은 의자왕 초기에는 부여효가 태자였으나 의자왕 후기에 부여융으로 태자가 교체되었다고 보는 설입니다. 근거 사료를 보시죠. 백제의 의자왕, 그의 처인 은고, 그의 아들 융을 비롯해 신하인 좌평천보, 국변성 손등 등 50여인이 소장군에게 잡혀 당으로 보내졌다. 사료에는 의자왕 다음에 그가 두 번 나오죠. 그의 처 은고에서 그는 의자왕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나 그의 아들 융에서 그는 의자왕을 뜻할까요? 아니면 은고를 뜻할까요? 사료는 중요한 인물 위주로 기록되죠. 부여융은 태자이기 때문에 사료에 기록된 거지 은고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 융에서 그는 은고가 아닌 의자왕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설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태자가 교체됐었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고 둘째, 태자가 교체됐다면 통상적으로 이전 태자는 외국으로 추방되거나 숙청되기 마련인데 이런 기록도 없으므로 부여효에서 부여융으로의 태자 교체설 또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여융에서 부여효로의 태자 교체설은 의자왕 초기의 태자는 부여융이었으나 후기에 정변이 일어나 의자왕 20년에 부여융이 폐위되고 은고 세력과 결탁한 부여효로 태자가 교체되었다고 보는 설입니다. 관련 사료를 보시죠. 일본석이 황극 원능 기록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자평 지적이 죽었다. 금년 정월 의자왕의 어머니가 죽었고 또 왕의 동생 아들 교기와 누이 동생 4명, 내자평 김희 그리고 이름 높은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됐다. 내용을 요약하면 대자평 지적이 죽고 그 다음 의자왕의 어머니가 죽자 의자왕이 이름 높은 사람 40여 명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의자왕 12년의 친위 쿠데타를 일본서기에서는 고교쿠 황극, 원년, 즉 655년보다 13년 적은 642년으로 기록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는 일본서기의 35대 황극 원년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13년 뒤인 37대 제명 원년, 즉 의자왕 1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견해인 통설인데요. 일본석이 황극 원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견해죠. 즉, 사택지적이 죽은 해는 641년, 왕비가 죽은 해는 642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설은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는 해를 일본석이 기록 그대로 고교쿠 황극 원년으로 해석하죠. 하지만 삼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의자왕은 642년에 즉위했어요. 즉, 일본석의 기록과 삼국사의 기록을 섞어 설명하면 642년 의자왕이 즉위하자마자 의자왕 원년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는 의자왕 15년인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삼국사기와 일본석의 기록 연도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통 1,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일본석의 기록을 삼국사기 기록 연도에 맞춰 수정하기도 하죠. 실제로도 고교쿠 황극 원년은 642년이 아닌 641년으로 기록보다 1년 앞당겨 이해합니다. 즉 통솔은 의자왕이 즉위한 다음 해인 642년에 대규모의 정치적 숙청인 친위 쿠데타를 단행해 이복동생인 부여교기를 포함해 부여교기의 친여동생까지 모조리 추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35대 고교쿠 황극일왕과 37대 사이메이 제명일왕은 동일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두 개의 호칭으로 기록된 이유는 첫 번째 제위 기간에는 고교쿠 황극, 두 번째 제위 기간에는 사이메이 제명이라 불렸기 때문이죠. 고교쿠 황극은 642년에 35대 일본왕이 되었다가 동생 고토쿠 효독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고토쿠가 36대 일본왕으로 즉위했는데 654년 고토쿠 왕이 죽자 655년 고교쿠 황극은 37대 일본왕으로 다시 컴백합니다. 새로 왕이 됐으니 이름도 바꿔야겠죠? 그래서 655년 사이메이 제명으로 이름을 바꿔 즉위해 백제멸망 다음 해인 661년까지 집권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시호를 두 개 갖게 된 거죠. 이처럼 동일인물을 각기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일본석의 기록 연도가 헷갈린 건 아닐까요? 즉, 제35대 고교쿠 일왕 642년부터 645년까지, 제36대 고토쿠 일왕 645년부터 654년까지, 제37대 사이메이 일왕 655년부터 661년까지. 따라서 35대 고교쿠 일왕은 37대 사이메이 일왕과 같다는 거죠. 35대 고교쿠 일왕과 37대 사이메이 일왕이 같다. 즉, 한 사람이 642년에 왕이었다가 655년에도 왕이 되죠. 그래서 일본석에 기록된 고교쿠 황극 원년 642년이 실제로는 사이메이 제명 원년 655년이므로 655년을 642년으로 착각한 게 아니냐는 소수설의 견해도 타당한 것 같아요. 일본석의 편찬자들이 655년을 642년으로 착각했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일본석의 황극 원년 기록을 다시 보시죠. 지난해 11월 대자평 지적이 죽었다. 금년 정월에 왕의 어머니가 죽었고 왕의 아들 교기는 섬으로 추방됐다. 여기서 일본석의 기록에 모순점이 몇 개 있어요. 첫째, 대자평 지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본석의 황극 원년 기록을 다시 보시죠. 지난해 11월 대자평 지적이 죽었다. 이렇게 일본석에는 641년에 지적이 죽었다고 나오죠. 참고로 사택지적은 국내 사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일본석이와 사택지적비에만 나타납니다. 일본석이 황극 원년 기록에 처음 등장하죠. 그런데 사택지적비에 사택지적은 654년까지 생존했다고 기록됐어요. 더 황당한 것은 일본석이 641년 11월에 죽었다는 사택지적이 642년 7월 일본의 사신으로 왔다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석이 황극 원년 기록을 보시죠. 642년 2월 정해 초하로 백제 조문사의 종자 등이 지난해 11월 대자평 지적이 죽었습니다. 금년 정월 국왕의 어머니가 죽었고 또 아우왕자의 아들 교기와 누이동생 4명, 내자평 김희 그리고 이름 높은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됐습니다. 라고 하였다. 642년 7월 백제사신 대자평 지적 등에게 조당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지적 등은 연회가 끝난 후 물러나와 교기의 문전에 절하였다. 요약하면 642년 2월 백제 조문사에서 지난해 641년 11월에 지적이 죽었다라고 밝혔는데 그해 642년 7월에 죽었다던 지적이 등장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즉, 일본석이를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통설의 입장에 따르면 641년 11월 사택지적 죽음, 642년 1월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 642년 7월 사택지적이 백제사신으로 일본에 파견됐다는 건데 사택지적비 내용을 보시죠. 갑인년 정월 9일
사택지적은 몸이 날로 쉬이 가고. 비문의 첫 글자는 마모되어 잘 확인할 수 없지만 대체로 갑자로 판독됩니다. 갑인년은 654년, 의자왕 14년입니다. 사택지적은 654년에 전기에서 밀려나 같은 해 11월에 죽은 것으로 보여요. 즉, 사택지적은 641년이 아닌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 1년 전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서기 내용과 사택지적비 내용을 맞춰보겠습니다. 사택지적의 죽음을 일본서기에서는 641년으로, 사택지적비에서는 654년으로 보고 있죠. 또한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를 일본서기에서는 642년으로, 사택지적비에서는 655년으로 추정됩니다. 학설도 일본서기를 믿는 입장과 사택지적비를 믿는 입장으로 나뉘었어요. 그렇다면 사택지적의 죽음, 641년 일본서기 대 654년 사택지적비,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 642년 일본서기 대 655년 사택지적비. 즉, 일본서기 기록과 사택지적비와의 연도는 13년 차이가 나죠. 일본서기 플러스 13년은 사택지적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35대 고교쿠 황극이랑 즉위와 37대 사이메이 제명이랑 즉위 사이에도 13년 차이가 나죠. 고교쿠 이랑 즉위 플러스 13년은 사이메이 이랑 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13년의 차이는 일본서기 편찬자들의 연대오류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641년 11월에 죽었다는 대자평 지적이 이듬해인 642년 7월 왜의 왕궁에서 백제사절로 나타나 왜 조종의 접대를 받고 있죠? 일본서기의 대자평 지적과 사택지적비의 사택지적을 동일인물로 본다면 사택지적비가 건립된 게 갑인년 654년이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사택지적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또한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는 655년 1월이므로 일본서기 황극원년의 정변기사는 654년 말부터 655년 초에 벌어진 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실제로 655년은 36대 고토쿠이랑의 죽음과 동시에 물러났던 35대 고교쿠이랑이 37대 사이메이 이랑으로 다시 즉위한 해인 거죠. 따라서 35대 고교쿠이랑과 37대 사이메이 이랑은 동일 인물인데 일본서기 편찬 과정에서 편찬자들이 착오를 일으켜 사이메이 제명이랑 원년에 있었던 일을 고교쿠이랑 원년의 일로 기록하는, 즉 13년 앞당겨 기록하는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서기 황극원년 1월 기록입니다. 백제국이 천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문사를 보냈는데, 또 일본서기 황극원년 2월 기록입니다. 642년 2월 정해 초하로 백제 조문사의 종자 등이. 사료에서 백제 조문사가 나오죠. 누구의 죽음을 조문한 걸까요? 바로 655년 36대 고토쿠이랑의 상입니다. 그리고 37대 사이메이 이랑이 즉위하죠. 이렇게 봐야 사택지적비가 654년에 건립된 것과 일본서기 황극기사에서 교기 등이 백제사신으로 외국을 방문한 것이 무리 없이 설명됩니다. 일본서기 황극원년 1월 기록입니다. 백제국이 천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문사를 보냈는데 그 나라는 지금 매우 어지럽습니다. 의자왕이 왕이 된 게 641년이죠. 즉 642년은 의자왕이 왕이 된 지 1년 뒤입니다. 왕이 된 지 1년 뒤 백제에서 큰 난리가 벌어진 거죠. 일본서기 황극원년 2월 기록도 보시죠. 백제 국왕이 세상은 항상 나쁜 짓을 하므로 보내주기를 청하더라도 왜 조정에서는 허락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의자왕의 동생인데요. 의자왕이 내 동생을 백제로 귀국시키지 말아달라며 일본 조정에 요청하고 있어요. 앞에 한 달 전인 일본서기 1월 기록과도 연관되죠. 655년 1월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자 그해 2월 의자왕은 세상에 귀국금지를 요청했고 외국 조정도 세상에 백제 송환을 막고 있죠. 따라서 고교쿠이랑 원년을 사이메이랑 원년으로 바꿔야 전후 내용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나마 사택지적비라도 있어서 일본서기의 잘못된 기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일본서기는 함부로 믿으면 안 되나 봅니다. 둘째, 왕자 교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본서기 황극원년 기사를 다시 보시죠. 금년 정월에 왕의 동생 아들 교기는 섬으로 추방됐다. 왕의 동생 아들 교기가 숙청되어 섬으로 추방됐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록도 보시죠. 백제 국왕의 아들 교기와 아우 왕자가 조사와 함께 왔습니다. 이것은 642년 1월 교기가 숙청되어 섬으로 유배간 지 불과 두 달 뒤인 일본서기 황극원년 3월의 기록입니다. 다음 기록도 보실까요? 642년 7월 백제사신 대자평 지적 등에게 조당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이에 건장한 장정에게 명하여
교기 앞에서 씨름을 하게 했다. 지적등은 연애가 끝난 후 물러나와 교기의 문전에 절하였다. 일본석이 황극원년 7월의 기록입니다. 642년 3월 백제 의자왕의 왕자 교기는 백제의 대사로 외국에 파견됐고 7월에는 백제사신 지적의 인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죠. 642년 1월 교기는 서원부로 추방됐는데 불과 두 달 뒤인 643년 3월 백제의 대사로 외국에 파견됐다고요? 이상합니다. 642년 1월 서원부로 추방한 교기를 642년 3월 외국의 대사 자격으로 파견했다는 일본서기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부여교기를 부여풍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부여풍은 의자왕의 다섯째 아들로 외의 인질로 파견되었다가 663년 백제 부흥군 파병 때 백제 왕으로 임명받아 외군과 함께 출병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의자왕의 이복동생 아들이었던 부여교기와 의자왕의 다섯째 아들인 부여풍은 출생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설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일본서기 기록에는 641년 11월 사택지적이 죽었다고 기록됐죠. 하지만 사택지적 뒤에는 654년에 사택지적이 죽은 것으로 기록됐어요. 그 다음 해인 655년 의자왕의 어머니 사택왕후도 죽습니다. 의자왕의 어머니 사택왕후는 무왕의 왕비로 의자왕의 계모였는데 사택왕후가 죽자 의자왕은 친위세력을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바로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죠. 의자왕의 친위 세력이란 백제 후반기 의자왕을 보좌한 장군 윤충, 좌평 성충, 흥수 등 신진 세력을 뜻하죠. 친위 쿠데타 이후 의자왕은 권력을 독점합니다. 물론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655년 전후로 백제는 급속히 변화합니다. 653년 백제는 외의 야마토 정권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당과의 교류가 단절됩니다. 이후 의자왕은 독단적으로 정사를 처리하며 향락에 빠지죠. 충원하던 자신의 측근인 좌평 성충마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657년 자신의 서자 41명을 좌평에 임명하고 시급을 주는 등 오로지 자신의 권력에만 집중합니다. 셋째, 은고와 의자왕 15년의 정변이 관련 있다는 설입니다. 사택천복 등 사택시가 장악한 상황에서 은고와 의자왕의 계모가 연결됐다고 가정하면 은고 또한 사택시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의자왕 4년 계모 사택시가 죽자 계모 사택시와 연결된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의자왕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사택시와 연결된 은고와 맏아들 부여효를 배제하고 다른 왕비가 낳은 셋째 왕자 부여융을 태자로 책봉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655년 부여융의 외가와 부여효의 외가, 즉 은고가 정권 다툼을 벌여 부여효의 외가가 승리함으로써 부여융에서 부여효로 태자 교체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사료를 보시죠. 왕자 융을 태자로 삼고 대사하였다. 의자왕 초기인 의자왕 4년에 부여융을 태자로 책봉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그런데 부여효를 태자라고 한 삼국사기 기록도 있어요. 의자왕 후기, 즉 백제가 멸망하는 의자왕 20년에 부여효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당병이 승전해 사비성으로 육박하니 왕은 태자효와 함께 북변으로 도망했다. 660년 사비성 함락 직전 의자왕이 웅진성으로 피신하면서 부여효를 데리고 갔다는 삼국사기 기록이죠. 이때 의자왕은 부여효뿐만 아니라 군대부인 은고도 데리고 웅진성으로 피신했을 겁니다. 또 다른 기록도 보시죠. 의자 및 태자 용은 북경으로 달아났다. 의자의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적손인 문사가 말하길. 의자왕과 태자 부여효가 웅진성으로 도피했다는 삼국사기 기록과 달리 중국 측 사료인 신당서에는 의자왕과 태자 부여융이 웅진성으로 도피하자 둘째 아들 부여태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나오죠. 이것은 부여융의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여효의 아들 문사를 적손으로 기록하고 있죠. 즉 의자왕의 맏아들 부여효의 맏아들이 문사라는 겁니다. 다른 기록도 보시죠. 의자가 태자 융과 함께 북쪽 변방으로 도망치니 소정방이 이를 포위했다.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무리를 거느리고 수비를 굳히자 의자의 손자 문사는 숙부께서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만약 당병이 포위를 풀고 물러간다면 우리 부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측근들과 함께 밧줄을 타고 성을 나왔다. 태가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정방은 의자, 융, 소왕효, 연, 및 추장 등 58명을 사로잡아 경사로 보내고 그러므로 전태자 용을 세워
웅진 도독으로 삼아 의자왕의 적손 부여문사가 차비성을 빠져나간 뒤 의자왕의 둘째 아들 부여태가 단군을 막지 못한 것은 그가 왕이 된 것이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부여태가 왕이 됐다고 해도 부여융이 여전히 태자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때의 상황을 추론해 볼게요. 당시 태자 부여융은 권력을 잃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여융 세력은 당과의 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살 길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과의 강화가 실패하자 의자왕과 부여융은 사비성을 왕자들에게 맡기고 웅진성으로 떠납니다. 그러자 사비성에 남은 의자왕의 여러 왕자들은 당과 싸우자는 주전파와 협상하자는 강화파로 나뉘어 대립하죠. 주전파 중 가장 완강했던 둘째 아들 부여태가 사비성을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부여효의 아들 부여문사가 반발해 부여융과 함께 항복하자 결국 사비성에 남아있던 모든 세력이 항복했던 겁니다. 정리하면 부여태 부여효와 그 아들 부여문사는 주전파, 부여융은 강화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말로 주전파인 부여효의 아들 부여문사가 강화파인 부여융에게 항복을 권유했을까요? 의자왕과 부여융이 사비성을 버리고 웅진성으로 떠나자 사비성은 부여융의 아들 문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하지만 숙부 부여태가 스스로 왕이 되자 문사는 당군의 사비성이 함락되든 당군의 승리에 의자왕이 돌아오든 숙부 부여태에게 사비성을 빼앗긴 죄를 물어 처벌받게 될 것을 염려해 의자왕과 부여풍이 피신한 웅진성으로 가 강화파인 부여융에게 접근해 항복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자가 융에서 효로 교체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655년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 때 부여융의 외가 세력과 부여효의 외가 세력 간의 정권 다툼에서 부여효의 외가 세력이 승리해 태자가 교체되었다고 보는 설이죠. 그 정황이 있어요. 삼국사기 백제봉기 의자왕 15년 기록을 보시죠. 태자궁을 지극히 화려하게 수리하고 이 기록은 655년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 때 부여효의 외가 세력이 승리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군대 부인 은고가 등장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은고의 아들이 부여효라고 보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바로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백제 후기 태자가 부여융에서 부여효로 교체됐다는 설은 삼국사기 백제봉기 의자왕 4년에 왕자 융을 태자로 삼고 대사하였다. 삼국사기 부여융의 태자 책봉 기록과 당병이 승전해 사비성으로 육박하니 왕은 태자효와 함께 북변으로 도망했다. 삼국사기 기록을 그대로 믿어 의자왕 4년에 부여융이 태자로 책봉되었으나 의자왕 15년에 정변으로 부여융의 세력은 밀려나고 은고와 부여효의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태자가 교체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대당평 백제비명, 당유인원 기공비 등 중국 측 사료에는 부여융이 태자로 기록됐어요. 이것은 당이 은고와 그의 아들 부여효를 백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보고 부여효를 태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여융이 웅진 도독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백제 멸망의 장본인이 은고와 부여효라는 중국 측과 같은 인식을 해 일본 서구에도 중국 측 사서와 비슷한 기사가 쓰여진 것은 아닐까요?